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힘을 모아 협력의 더 큰 숲으로, 화합의 더 넓은 바다로 향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불경 공동번영과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의원 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 워크숍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부산, 울산, 경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의회와 경상남도의회를 직접 방문해 제안하여 성사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 오늘 이렇게 불경시도의회 상생협력 합동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울산, 경남 어님들을 뵈려고. 부산이면 어떻고 울산이면 어떻고 경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광역 의원들입니다. 역시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른 이야기 다 접어두고 울산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부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산이 앞장서겠습니다. 울산의 발전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과 부산 또 경남도 오늘 위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참석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잘하겠습니다. 불경 역사와 문화 똥질이 성한 공유를 하고 초강력 우리 행정수요 해결과 지방의 소멸 위기에 공동대응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으로 시작으로 불경이 국가불행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경 화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박경준 부산광역시장과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기현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습니다. 불경의 초광역연합을 실질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제대로 하자 이런 데 대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결실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모두 똘똘 뭉쳐서 두 바퀴를 만들어가는데 중심적 축이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뿐이 뭐 한 우리 한 가족 지도에 줄만 그것을 뿐이지 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같은 동네의 우리 여러분들 이웃 사촌 여러분들 만난 자리에서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 그런 힘을 모아자는 자리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한 뿌리라는 의지 가지고 뭉쳐야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World Expo 2030 부산 코리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영상 상영과 더불어 조유장 2030 엑스포 추진 본부장으로부터 유치 추진 상황 경과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남북 간의 성장축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오늘 불경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유치 과정에 같이 우리가 함께해서 불경 메가 엑스포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각 시도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불경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울경의 희망찬 미래 발전상을 상징하는 영상과 함께 참석한 전 의원이 함께 핸드피켓을 들고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며 시도의회 간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부울경 시도의회 상생협력 합동 워크숍.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울경 시도의회가 초광역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가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